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디씨의 마스터스입니다. 오늘은 완본체 PC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60만원 정도의 메이플 스토리나 롤, 뭐 이런 좀 가벼운 게임들을 무리 없이 돌리면서 옵션을 좀 조절하면 오버워치 정도는 무리 없이 돌릴 수 있는, 지금 또 그래픽카드도 구하기 힘들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추후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시면 장착해서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만한 게이밍 PC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CPU는 4코어 8스레드에 AMD 젠2 기반으로 베가 내장 그래픽이 들어간 APU 루누아르 4350G를 사용을 했고요. 메모리는 삼성의 25600, 즉 3200MHz 8기가를 듀얼로 16기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이스의 터프 게이밍 A520M 플러스 보드를 준비를 했고요. SSD는 제가 생각하는 PCI 익스프레스 3.0 기반의 M.2 NVMe SSD 중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이 되는 SK 하이닉스 골드 P31 SSD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워는 뭐 품질도 괜찮고 AS도 짱짱한 최고의 국내 파워 브랜드 마이크로닉스의 캐슬론 M500W를 준비를 했고요. 또 케이스 좀 이뻐 보이죠? 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예쁘고 조금 약간 좀 미니한 다크플래시의 DLC21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뭐 더 다른 거 얘기는 하지 않고 바로 성능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출시한 그 SK 하이닉스의 골드 P31 M.2 NVMe SSD의 성능을 먼저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명시된 속도는 읽기와 쓰기 3500MB/s, 3200MB/s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속도는 조금 더 나옵니다. 특히 읽기 속도는 약 100MB/s가 더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 생각보다 좋네요.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게 그 세계 최초 128단 낸드 SSD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도 낮아졌고요.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SSD, 심지어 PCI 익스프레스 3.0 M.2 NVMe SSD 중에 가장 빠른 로딩 속도를 자랑하며 진짜 최고의 SSD입니다. 자, 이 정도 광고했으면은 SSD 값은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게임 벤치마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테스트할 게임 중에 가장 높은 사양인 배틀그라운드입니다. FHD 해상도에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두고요. 모두 매우 낮은 옵션에서 평균 40프레임 중반 정도를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렌더링 스케일을 조금 더 조정하면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오버워치입니다. FHD 해상도의 렌더링 스케일 100, 매우 낮은 옵션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타전에서는 약 30 후반에서 40프레임 초반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부분 뭐 1대1 전이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50에서 60프레임 정도 유지를 해줬습니다. 이 또한 렌더링 스케일을 조금 더 조절을 해준다면은 훨씬 더 좋은 프레임으로 게임이 플레이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FHD 해상도에서 가장 높은 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미니언이 없는 상황에서는 160프레임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타전 등이 벌어지면은 최하점은 83프레임을 보여줬지만 약 한 90 후반에서 100프레임 초반 정도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PC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임, 메이플 스토리. 진짜 사실 메이플 스토리가 가능한 PC가 얼마쯤이면 되냐는 이런 문의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메이플 스토리 제가 중학교 때쯤 오픈 베타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와 진짜 오래가네요 이 게임도. 저희 대표님은 뭐 어디 보스길드? 스카니아 서브의 보스길드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좀 잘 아시는 분 있으면은 예, 제보 좀 부탁드리고요. 자,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FHD 해상도의 수직 동기화를 키고요, 가장 높은 옵션에서 데미지 효과 기본으로 뒀을 때 무리 없이 60프레임은 거의 칼같이 고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메이플 스토리가 생각보다 사양이 많이 높다 해가지고 진짜 긴장 바짝 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실제 메이플 스토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희 직원한테 테스트를 시켰는데 그 직원의 말로는 이 정도면은 진짜 최고예요, 이런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오, 뭐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게 나오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PC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그 이벤트를 잠깐 했었는데 그 이벤트 때문에 구독자 2,000명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000명이 또 찍었으면 또 이벤트도 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또 이벤트를 따당 바로 연달아 진행을 하게 되네요. 원래 좀 텀을 두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 영상에 좀 제가 좀 생각지 못하게 어그로를 끌어버리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또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 지난번에는 CPU는 제 사비로 한 거고 이번 이벤트는 뭐 저희 회사 사비로 하는 거니까 뭐 좀 쌤쌤이 한 걸로 치죠 우리. 자, 그래서 아무튼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 이 르누아르 메이플 스토리 완제 PC, 이 PC를 드립니다. 이게 약 한 60만원 돈 정도 되니까 지난번 CPU에 비하면은 뭐 가격대는 한 2배 정도 더블이 붙어버린 거죠.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더 많은 걸 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었어요. 근데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는 건 좋지만은 이벤트 상품이 어떤 건지, 또 심지어 이벤트 참여 방법조차 숙지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이벤트를 참가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어요. 지난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은 전부 추첨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만큼은 꼭 더보기를 눌러주셔가지고 이벤트 참여 방법 꼭 숙지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착순 아니에요. 선착순 아니니까 좀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려요. 그리고 뭐 또 구독자 수가 늘어날수록 저희 대표님이 뭐 이번 이벤트뿐만 아니라 뭐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이리저리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감사합니다.